맥주 카레나 카레 먹어야겠다. 근데 카레가 여러분들 진짜 맛있어요. 카레가 진짜 좀 괜찮은 카레 전문집에서 먹잖아요. 무조건 카라하게 카레 추천. 카라하게 카레가 진리예요. 왜냐, 제가 일본에서의 경험과 왜 무조건 카라하게 카레를 먹어야 되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카레 종류가 일단 돈가스 카레 제일 유명하죠. 돈가스 카레, 이제 에비 카레. 에비 카레는 이제 그 새우예요. 아, 난 비프 카레. 소고기 카라하게 카레. 보통 이 정도가 기본인데 내가 왜 카라하게 카레를 추천드리냐, 일단 까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진짜로 대한민국에 카레 전문점 진짜 제대로 된데 진짜 스시집보다 적어요. 진짜 카레 전문점 오지게 개 지리는데 진짜로 수소문해서 찾아갈 거 아니잖아요. 그냥 오가면서 대충 먹을 거 아니야. 우리나라가 그리고 또 약한 게 있는데 또 하나가 뭐다? 샤브샤브 없어 그냥. 압구정 청담에서도 비싼 거 돈 주고 먹어봤는데 거기도 개 거기도 그 이런 거는 사실 샤브샤브라고 하기가 좀 거기는 그냥 이제 뭐라고 해야 이거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 샤브샤브인 줄 알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쨌든 그래요. 예, 거기까지. 저는 이제 샤브샤브 그 전문점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3년 동안 샤브샤브에 대해서는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일본 샤브샤브 전문점에서 3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에서 더 맛있는 음식들이 있고 한국에서 이제 좀 약한 음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샤브샤브라는 걸 얘기하고 잠깐 얘기한 거고요. 사람들이 카레 잘 안 좋아하는 카레가 진짜 개맛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왜 카레를 안 좋아하냐면 샤브샤브도 우리나라에서는 고추장찌개에 쑥 깎은 게 샤브샤브가 돼 있는 거 약간 이게 약간 돼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3분 카레 3분 카레가 좀 크기는 해. 왜 카라하게 카레를 먹어라 그러냐, 우리나라에서 누가 비싼 돈 주고 카레 먹으러 가는 사람 있어요? 야 오늘 야 2만원짜리 카레 먹자. 카레? 15,000원도 투자 안해. 만원도 투자 카레 만원 넘으면 안 먹어 사람들. 결국에 장사하려면 인식이 그래. 일본은 무조건 카레 맛있는 거 만원 넘어가요. 왜냐면 일본은 카레는 거의 주식 수준이거든 일본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인식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이거 뭐 디스가 아니에요. 그냥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카레라고 하면은 아 그걸 먹을 바에 국밥을 먹지 이렇게 되면서 한 카레가 7,8천원만 해도 뭔가 존내 탐탁지 않아 하면서 그냥 먹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 카레 그런 거 있잖아. 일본식 카레가 저는 좀 좋아하는데 인도식 카레가 또 있어요. 뭐 빵 같은 거 뜯어가지고 찍어 먹는 거 그거 비춥니다. 전 별로 그거 안 좋아해요. 먹은 거 난 먹은 거 같지도 않고 치킨 나오는데 그 치킨도 별로야 그냥. 버팔로 윙 그냥 뭐 맥도날드 버팔로 윙 같은 거 있잖아 탕두리 별로야. 28,000원에서 35,000원 나와 사이로. 내가 이거는 진짜 먹을 거 없을 때 집에서 엄마가 구석에 처박아놓고 빵 처먹는 거거든. 비싼데 이게 너무 비싸다. 그거 먹을 바에 진짜 이제 일본식 카레를 추천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카라하게 카레를 추천한다. 왜냐 왜냐면 여러분들이 솔직히 카레에다가 만원 이상 안 쓰잖아. 솔직히 12,000원 내고 카레 먹으면 병신 그만이 막 든든한 국밥 두 그릇을 그냥 2인분을 그냥 하루를 지낼 수 있는 돈인데 카레에다가 그냥 3분 카레가 진짜로. 여러분 돈가스 아시겠지만은 한 만원 정도 내도 제대로 된 돈가스 안 나와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카레까지 준다고 8,000원에?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 거야. 돈가스는 한 12,000원에서 15,000원은 줘야 최소한 진짜 맛있단 말이야. 한 그냥 8,000원짜리 돈가스는 맛없단 말이야. 애비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그래도 한국에서 맛있는 돈가스 먹어본 적 있어요. 예. 애비 없어. 맛있는 애비 튀김 나는 한국에서 먹어본 적 한 번도 없어. 그 정말로 이 새우튀김 왜냐면은 한국에 기술이 없어서 그건 아니에요. 일단 새우가 지금 비싸. 정말 맛있는 새우를 주려면은 진짜로 여러분들이 카레에 나오고 새우 한 마리 이렇게 넣어야 돼. 그러면은 뭐야 씨발 이게 애비 카레야! 여러분 고소할 거잖아요. 푸짐하게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새우가 일단 질이 떨어지는 게 푸짐한 거 크기만 크고 질이 떨어지는 이게 막 아삭아삭하면서 안에 새우가 통통한 새우가 살아 숨쉬어야 되는데 그런 기술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사실 애비 카레에 대한 진짜 그 자기가 장인정신 이건 장인정신을 갖고 정말 만드는 사장님이 아닌 이상에는 그냥 냉동 튀겨다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정말 장인정신을 갖고 한다는 게 뭐냐면은 내 수익을 포기한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내가 하루에
대충 밥 짓고 이렇게 해서 아빠 돌리면 하루에 20테이블을 받을 수 있어. 아 근데 그러면은 밥의 퀄리티나 이런 튀김의 퀄리티가 떨어져. 빨리 굴려야 되니까. 근데 제대로 하려면은 10팀이나 13팀밖에 못 받아. 그럼 하루 매출이 거의 한 반토막에서 3분의 1토막 남아. 근데 그렇게 해서 아 그래도 손님한테 제대로 된 완벽하게 신뢰를 기울여서 음식을 줘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장님이 아니고서는 에비카레는 나올 수가 없다. 비프카레는 소고기가 얼마나 비싸. 이거는 그냥 소고기를 넣어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8,000원짜리에 그냥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니까 컷이에요. 근데 카라아게 카레는 왜냐? 이 카라아게가 일본식 닭튀김인데 우리나라에서 먹는 치킨을 시켜서 먹을 수 있는 맛이 아니에요. 그리고 카라아게를 따로 먹을 수가 없어. 이거 먹으려면은 술집 가야 돼. 이자카야 가서 카라아게 시켜야 돼. 그렇게 해서만 먹을 수가 있고 평소에 먹을 수가 없는 맛이야. 맛 자체가 달라 카라아게가. 근데 이게 되게 맛있어. 그리고 이게 닭이라서 원가가 존내 싸. 한마디로 8,000원에도 푸짐한 카라아게를 담을 수가 있어요. 퀄리티 좋은. 돈가스나 에비에 비해서 요리하는 게 쉬워. 그러니까 요리하는 게 쉽다는 거는 퀄리티가 올라간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닭하고 이거 소하고 돼지가 있어요. 새우가 있어요. 근데 얘가 왜 이제 천안 취급을 받는 거는 그만큼 번식하기 쉽고 번식시키고 싶고 알도 그냥 하루에 하나씩 계속 나. 알도 막 꼬끼하면서 아침에 알 계속 나지. 번식이 존내 잘 돼요. 고치바사삭. 한국에서만 살 때는 카레는 진짜 안 좋아했거든. 3분 카레밖에 안 먹어봤으니까. 엄마가 가끔 카레 해줄까 그럼 뭐 그냥 알았어. 근데 카레는 진짜 김치 맛으로 먹었거든 나는. 3분 카레 그냥 뭐 김치랑 같이 먹으면 그냥 좀 맛있거든 가끔 먹으면. 아 김치 맛으로 먹었거든 사실. 3분 카레 최악의 경우 배고파서 밥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3분 카레 뿌렸는데 밥이 3분 카레 수분 다 흡수해가지고 살짝 그 레몬색처럼 딱 퍼져가지고 골고루 퍼져가지고 밥 많이 넣지 마세요. 밥 욕심 부리면 급식은 모든 음식에 다 이만큼 맛없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콘테스트 같은 거고. 뭘 자꾸 급식을 비교해. 김치가 이렇게 맛없을 수 있다. 생선이 이렇게 맛없을 수 있다. 급식에서 생선 나올 때 특! 존내 딱딱하고 존내 질기고 존내 맛없고 뼈 존내 많고 무슨 씨발 과자 조각처럼 생선 블럭이야 진짜. 오늘 거기서 밥 먹었거든? 유코아 아울렛에 반궁이라고 있어. 거기서 고등어 정식 먹었는데 그거만 8,000원짜리 정식만 해도 진짜 고등어 진짜 개 크고 개 탱탱하고 개 비린내 하나도 안 나고 개 싱싱하고 레몬도 나오고 해가지고 그냥 맛있거든요. 근데 급식 생선은 생선 모형 생선 프라모델 나오잖아. 10대니까 아무거나 줘도 다 잘 먹는 거야. 리얼 팩트야. 30대 밥상에 그렇게 나온다. 거기 퇴직 민원 존매 들어가서 사직서 내야 돼. 급식 최악 탑3 버섯탕 수육 포다리 생선 튀김 클로렐라바. 아 탕수육은 아닌데 탕수육 해자인데 급식에서 애들 좋아하는데 탕수육이면 거의 뭐 스테이크 써는 느낌이었지. 오늘 탕수육이다 아싸 이거였고 코다리 생선 튀김 인정. 가끔씩 짜장밥 이런 것도 좀 짜증나긴 했는데 짜장밥 근데 가끔 나오면 괜찮긴 했어. 조리사님 오늘은 짜장밥으로 퉁치죠. 이때쯤 짜장밥 섞어줘야 됩니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약간 나왔었지. 난 군대에서도 애들은 진짜로 거의 우리 다 욕했거든. 군대 그 훈련소에서 밥. 근데 나는 개해자다. 나 존내 맛있게 먹었잖아. 그래서 나만 만족했잖아. 그리고 나 존내 아이러니한 거 훈련소에서 그 햄버거 그 군대리아. 근데 애들이 군대리아가 워낙 유명하니까 이제 훈련소 들어오기 전부터 군대리아 다 알고 있잖아. 뭐 개그 콘서트나 이런 뭐 미디어 매체에 워낙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토요일날이 돼가지고 이제 군대리아가 나왔어. 평소에는 존노맛이라고 하던 애들이 군대리아 날 되니까 기맛이지 이러면서 갑자기 진짜 사람이 존나 맞나 갑자기 이러면서 막 군대리아 뽕에 취해가지고 뭐 이 맛이 지가 무슨 나 그거 보면서 이 새끼들 무슨 군대에서 한 1년 2년 꿇었나 지금 오늘 뭐 입소한 지 며칠 됐다고 뭐 일주일 됐는데 뭘 갑자기 뭐 이 맛이지. 거기서 나 혼자 왜 이러지? 이러면서 그 군대리아 먹으면서 무슨 뭐 이게 뭐 이렇게 먹어야 제맛이지 이러면서 뭘 제맛이야 지도 처음 먹어보면서 뭐지 막 이러면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20대 초반이라서 좀 이렇게 애들이 좀 유치했던 것 같아. 허세충들 존내 많았던 것 같아. 진짜 레전드 존내 맛있어요.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오이시.